오늘은 에메랄드빛 바다 가까이에 닿아 있으며 고풍스러운 석가래가 아주 튼튼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바닷가 시골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드릴게요. 해당 주택이 위치한 이곳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도 가장 예쁜 바다인 등량만이 차량 5분 거리인 곳입니다. 이곳은 낙지, 문어 등의 고기들이 아주 잘 잡히는 곳으로 물고기들의 산란지입니다. 그 외에도 주택 주변으로 차량 5분 거리의 벚꽃 명소인 고흥만이 위치하며 차량 10분 이내 거리에 풍류해수욕장과 대전해수욕장이 위치합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 주변으로는 모래놀이나 물놀이 할 수 있는 해수욕장과 주택 바로 앞쪽에 위치한 갯벌 체험을 할 수 있는 바닷가 그리고 벚꽃거리 등 가족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청정 남해 바다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 낚시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당 주택은 자연과 더불어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을 갖추고 있는 주택이라 세컨하우스로 추천드립니다. 해당 주택은 약 100평의 대지에 18평의 주택과 6평의 외부 창고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240평의 임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 대지의 등기, 건물의 등기 모두 완료되어 있습니다. 잠시 해당 주택의 대략적인 모습 영상을 통해 둘러보신 후 해당 매물의 위치와 입지 조건 지도를 통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두엄면 영오리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면 소재지까지는 차량 7분 거리, 전통시장이나 마트, 병원, 약국 등이 있는 고흥읍까지 차량 15분 이내 거리라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고흥IC, 벌교IC까지 차량 30분 이내의 거리, 대전해수욕장이나 풍류해수욕장까지 차량 1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구성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남향을 향하고 있는 해당 주택 본체와 앞쪽에 넓은 마당과 화단, 그리고 남동쪽으로 창고동이 한동 있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는 남서쪽으로 연결되며 국유지 도로입니다. 이 국유지 도로는 폭이 넓지는 않지만 해당 주택 마당 안쪽까지 승용차 기준으로 차량 진입은 가능해 보였습니다. 또한 해당 주택 본체 뒤쪽으로 약 240평의 임야가 해당 매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소나무와 대나무로 숲이 우거져 있지만 여러가지 방안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과 주택 주변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바다까지는 1에서 2km 이내의 거리이며 약 200m 거리에 시외버스 승강장이 위치합니다. 또한 830번과 851번 도로까지 약 500에서 800m의 거리입니다. 그 외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해당 주택 주변에 위치한 주요 명소들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봄이면 벚꽃길로 유명해지는 고흥만의 벚꽃 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차량 10분 거리에 있는 풍류해수욕장과 대전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낚시 포인트들도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 주택 주변의 모습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마을입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와 주변 등량만의 모습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임장 당시 날씨가 많이 흐린 편이었습니다. 날씨가 맑을 때는 에메랄드빛의 아름다운 등량만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쪽 빨간 선의 경계는 대지의 경계이고요. 위쪽 초록색의 경계는 임야의 경계입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그 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임야의 용도 지역은 산지관리법과 준보전 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의 면적은 321제곱미터 약 97평이며 임야는 793제곱미터 239평입니다. 대지의 본체는 59.4제곱미터 약 18평, 외부 창고는 21.8제곱미터로 6.5평 정도 됩니다. 주택의 본체는 3개방과 주방, 마루,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 맞은편에 외부 창고동이 한동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 연도는 1986년 11월 19일입니다. 지목은 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형상은 대를 기준으로 사다리형, 임야는 삼각형입니다. 방위는 주택 본체 기준으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남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형은 대지가 평지, 임야는 급경사입니다. 대지폭은 동서 약 25m 내외, 남북으로 20에서 25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으며 임야는 동서로 약 25m 내외, 남북으로 20에서 25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방은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으며 수도는 상수도가 들어오는 마을입니다. 주차는 경계 내에 승용차 기준 한 대 정도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는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해당 주택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기준으로 남서쪽으로 연결되는 국유지 마을길을 따라 들어가시면 해당 주택이 위치합니다. 주택 안쪽까지 차량 진입 가능합니다. 본체는 남쪽으로 치우친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본체 앞쪽으로는 마당과 창고 그리고 화단 등이 위치합니다. 창고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수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주택의 동쪽 경계이고요. 경계로 이렇게 나지막한 돌담이 해당 주택의 경계를 구분짓고 있었습니다. 주택 뒤쪽의 모습입니다. 안전하게 옹벽을 쌓아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 마당과 외부 창고동의 모습, 앞쪽의 화단의 모습입니다. 아래쪽 집보다 해당 주택의 레벨이 높기 때문에 앞쪽으로의 전망이 확보되며 하루 종일 채광 좋은 집이었습니다. 주택 바로 앞쪽에 위치한 창고동은 관심 있으신 분 현장 방문하셔서 직접 철거의 여부나 수리 여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대쪽 서쪽으로 넘어가서 서쪽의 경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 경계의 모습입니다. 해당 주택은 총 4칸으로 나뉘어진 한옥형 주택으로 지붕과 석갈의 대들보에 예전 모습 그대로를 잘 간직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해당 주택은 이 마루를 기준으로 정면으로 2칸의 방과 화장실, 양쪽 측면으로 주방과 세 번째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튼튼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석가래의 모습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택 동쪽 측면에 위치한 주방의 모습입니다. 아직 짐이 많이 남아있어서 어수선하지만 상하부장의 싱크대는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루를 기준으로 정면을 향하고 있는 두 칸의 방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방의 모습입니다. 방 안쪽으로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에도 수납에 필요한 여러 공간들이 있고요. 방 뒤쪽 동선을 따라 들어가시면 화장실과 욕실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서쪽 측면에 있는 마지막 방의 모습입니다. 집이 많아 어수선하지만 주택의 상태는 바로 입주하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유지, 관리, 보수되어 온 주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상세 정보와 금액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두엄면 영오리에 위치한 해당 주택의 상세 정보입니다. 해당 주택의 총 매매가는 4,90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주택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렵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인생부동산TV 멤버십 가입하시면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잔 커피 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